1대1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한 분씩 Q&A로 넘어가서 한 분씩 Q&A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부터 한 분씩 할까요? 아니면 준비되신 분들 할까요?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김동균이 먼저, 김 씨라서. 김선우 매니저 시간 좀 카운팅 해주시고요. 대구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차량이 2년이 지금 연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총 11년이 되고 있는데, 네. 전기차를 만약에 구매했을 경우에, 네. 그 배터리 그 보증기간이나 뭐 이런 뭐, 다시 나중에 좀 교체해야 되니까, 네. 그게 참 11년을 탄다는 게 네.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배터리를 지금 소나타 타고 계세요? 네, K5 타고 계시는데 네. 전기차 걱정 대구가 뭐 광역시긴 한데 전기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1번이 유지비잖아요 2번은 이제 최저지상고 그다음 부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젊은 분들은 전기차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집밥도 있으면은 근데 일단은 어찌됐건 지금 ICCU하고 급발진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근데 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어르신들의 사고를 많이 나는 편이고 그게 그 이유인지 저 이유인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는 젊으신 분들은 또 대구는 특히나 좀 아시겠지만 힘든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시간당 2만원 찍으면 잘 찍은 거 알아요 밤 그러니까 그래서 대구는 워낙 공급이 너무 많, 지금 너무 많고 아시겠지만 너무 전쟁처럼 영업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유지비를 줄이는 게 대구 지역은 답이 될 거다. 아까 500만 원 할인 얘기 나왔잖아요. 23년식 모델이어라서 그러면은 부재가 만약에 시행된다면 그때 바로 전기차를 구매할 생각입니다. 네, 부재가 뭐 안 되는 게 베스트긴 하나. 그렇죠. 네. 네, 저는 아직 30대시고 네, 40대시고 젊은 보여가지고 3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젊은 분들에서 보고된 사고는 없기도 하고. 그럼 만약에 대구 택시를 하다가 네. 5년이 끝나면 그때는 탈 수 있든지 다른 데로도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에 우리가 부가세를 환급받고 이 택시 개인 택시라는 자격으로 이 차를 사는 거잖아요. 네. 2년 정도 안에 팔면은 추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예. 네, 근데 아닌 경우도 있는데 네. 좀 잘하는 일의 국세청들 같은 경우는 귀신같이 알아내고 추징할 수도 있다. 그 대신 차 자주 바꾸신 분들 뭐 6개월마다 바꾸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감안하고 바꾸는 거지. 왜냐면 약간 택시를 5년 하고 서울 택시는 나중에 또 살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서울을 가면 그때 그 차 그대로 그냥 서울 가도 되는 거죠? 네. 응? 그 차 그대로? 네. 2년 전에 와야죠. 차를 팔고. 아니 2년 전에 와야 돼요. 아, 2년 전에 네. 와야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시간 끝났어요. 아, 네. 네. 자, 다음에 네, 톡으로 네 얘기해 주시고요. 자, 우리 김동욱님. 네. 네. 질문이. 저는 신규자라 질문이 네. 많은데 네. 나머지 패스하실까요? 네. 아, 김병수님, 어디 계시죠? 네. 슈퍼 할증 후 나머지 두 시간이 빡세요, 서울기사님. 네. 네. 개인 택시 하는 친구들이 다 뭐, 블루나 벤티만 다 그쪽으로 가버렸더라고. 맞아요. 추세가. 네. 그러니까 일반 비가명이 이제 저 혼자 막 있다 보니까 뭔가 쫓기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폴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뜯는 것 같더라고, 보면. 안 올라온다고요? 네. 혹시 유료 멤버십 하시나요? 안 하죠. 일단 유료 멤버십 좀 일단 추천드려 보고요. 유료 멤버십은 그래도 39,000원 이상 값어치는 제가 봤을 때는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장거리 몇 개라도 꽂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차등을 그래도 유료 회원이라서 좀 주는 것 같고 그 다음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슈퍼 할증 후에 2시간에 매출이 빡세다는 거는 매출이 지금 그날 안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23시에서 02시 사이에 10만원에서 12만원 해놓고 그 전에 몇 시에 시작하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하는 게 뭐냐면 제가 네. 평균 매출을 뭐 지금 아까 말했듯이 금토일 이럴 때는 뭐 매출이 돼요. 네. 매출이 되는데 평일. 평일. 네. 월 뭐 제가 월화 이틀 모시기도 하고 하루 쉬기도 하고 그런데 수요일 목요일 이때 조금 애매해가지고 한번 나와봤어요. 아 애매해서. 예. 그거는 뭐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이긴 한데 고수들은 그래도 일정하게 가져가요. 어 아까 27만 원 이 정도 가져갑니다. 정말 그 최상위로 가려면 그 일정하게 하는 나머지를 어떻게든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오는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같은 경우는 5시에 보통 나와요. 집 앞에 충전소가 있으니까 충전하고 세차하고 그때 네. 이제 끝나고 안 하고 지금 나올 때 해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한 6시 정도 해가지고 한 3시? 네. 그러니까 아까 2시 끝나면 별로 재미없으니까 좀 그럼, 있으면 3시까지 그럼 실례지만 평일 매출 한 평균 어느 정도 나오세요? 평일 매출이 월요일 때는 저는 25만 원 오바로 잡고 있고 월화수요일 플러스 25. 몇 시간 기준이죠? 9시간? 8시간. 8시간 기준? 네. 금토일 요럴 때는 35만 원. 35만 원? 상당한데요? 저도 하긴 하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5개월, 6개월 정도 됐는데 네. 옛날 습성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쵸, 범인택시 10몇 년 이상 하셨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도 좀 잡을 겸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제가 알려드릴 게 없는 수준이에요. 8시간에 25만원 평일날 하시는 거면 진짜 잘 하시는 거예요. 시간당 지금 3만원이 넘은 거잖아요. 보통 뭐 10시 전까지는 한 2만원대 하다가 네. 이제 10시부터 그쵸, 이제 슈퍼, 시간에 네. 뭐 하니까 평균 한 3만원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김영민님 어디 계시죠? 네. 네. 서울에서 대기시 주차단속 문제 기록홀은 어떻게 봤나요? 일단은 주차 단속 문제는 주정차 단속 알림이라고 지금 네이버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아, 쓰고 계시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삼성동에 네. 오크우드 호텔이다. 밤에 이렇게 카메라 같은 게 작동하는 카메라는 있대. 네. 잘 안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있긴 해요. 어디 가나 카메라들. 근데 밤에는 좀 봐주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주정차 알림이가 단속하는 데는 정확하게 5분 이상 세워놓으면 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강남의 대로변들은 새벽 시간에는 10시 이후는 사실은 단속을 하지 않는 곳이 훨씬 많아요. 네. 그 다음에 기로콜을 받는 거를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뭐 기로를 받는 방법이 궁금하셨던 거 주셔가지고 제가 아 이해했습니까? 카카오 비가맹 같은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화면에 뜨잖아요. 네. 순식간에 없어지는데 콜이요? 네, 거의 누른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가 다 그래요. 네, 본인만 그러신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수락률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수락률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수락률이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 올라가 있으면 지정 배차처럼 계속 떠 있어요. 콜이 한 3초 이상 있어요. 느낌상으로.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묻지마 알고리즘을 수락을 해야 되는 그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하지만 그거를 뚫어내면은 새벽에 남들 다 놀 때 뭐 천안 콜이 준다든가 인천공항을 준다든가 막 별의별 콜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콜들. 그게 근데 쉽지는 않아요. 네. 이것 때문에 가맹 가시는 분들 많은데 결국에는 가맹 가도 거기서도 뭔가 우선순위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가맹인데도 나는 빈차로 다니는데 저 차는 계속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경우가 그런 불만들이 꽤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리즘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알고리즘을 그렇죠. 답변이 네. 한 가지만 더. 네. 주말에 원래 매출이 더 나오는 겁니까? 무조건이요. 아, 금보다는 토가 가장 많이 나와요. 토요일이 전체 매출 1등이에요. 네. 그래서 토요일은 아까 택신들 얘기했지만 40만 원까지도 토요일은 매출을 보고. 목표를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목표. 토요일날은 뭐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수요가 있어요. 주말에 출퇴근 그러니까 주말은 그냥 한따까리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냥 너도 나도 다 즐기러 나오는 거죠. 어디가 됐든. 근데 그게 가장 극심한 지역이 홍대고 이태원이고 종로고 강남이고 지금은 강남이 좀 사순위로 밀렸어요. 원래는 강남이 당연 1순위였는데 요즘 강남은 주말에도 너무 별로다. 그래서 이태원하고 종로하고 홍대가 거의 1, 2, 3순위를 독차지할 정도예요.
그래서 주말 영업이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거점 영업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다 됐네요. 거점 영업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손님 없는 지역에 있다가도 빨리 치고 홍대등 계속 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기님 어디 계시죠? 예. 아, 네. 면허 차량부터 오늘 좀 들으셨는데 어떠셨고 아직 질문사항 있으세요? 예, 아직은 다른 건 다 모르니까. 네. 특별한 질문. 그렇죠. 오늘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도 보. 네. 알겠습니다. 자, 지훈님 네. 우리 또 오랜만에 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 보면 4시에서 6시간 정도 일을 하면 너무 진이 빠져서 하루에요? 네, 하루에 6시간 이상을 하려면 힘이 빠져서 중간에 꼭 한 번 쉬든가 30분이나 1시간 꼭 쉬든가 해야 되는데 다른 분 보면 10시간, 12시간 하시는 분들 네. 그 시간 어떻게 아. 중간에 버티나 그게 첫 번째고요. 일단 그 답변 먼저 하고 지나갈게요.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중간에 일 시작하면 잘 안 쉬는 편이긴 해요. 이게 좀 어떻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마다 좀 천차만별 다르거든요. 서울 시내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은 지방을 좀 많이 안 가는 쪽으로 어느 정도 바꾸고는 있는데 지방에 갔을 때 좀 쉬어요. 한 3분이나 5분 정도. 근데 이게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수업하는 것처럼 50분하고 10분 쉬고 택시는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흐름이 끊긴다라고 하는데 이게 흐름이 끊겨버리면은 잘 이게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어느 정도 타고난 체력도 좀 다를 것 같고 택시 오래 하셨으니까 어떠세요? 중간에 법인 하실 때 뭐 한 세 분 정도 타오면 아 이거 좋다. 그래서 예 무조건 담배 피고 뭐 스트레칭 하고 뭐. 그러면 담배를 안 피더라도 뭐 일부러라도 뭐 소변 잠깐 보더라도 시간을 3명이나 5명 태우고 한 5분 정도 쉬는 거 나쁘지 않겠네요. 아, 그렇죠. 5분에 쉬는 것도 담배가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 있네요. 이럴 때 아 저는 비흡연자라 생각을 못 해봤는데 자동으로 이게 시간 커트를 해주네요. 오 생각지도 못한 장점이 있네요. 네, 다음 질문.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나 주변 하는 거 보면 대충 10시나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정도를 보통 기준으로 잡는데 네. 그럼 평일에 하다가 평일에 만약에 오전에 한 10시간 하다가 갑자기 패턴을 바꾸면 그러면 몸에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금요일 토요일이라도 오전에 하다가 갑자기 밤 11시에서 6시에 한다든가 몸 패턴을 계속 바꾸면 저는 오전에 안 하는데요? 어떤 오전에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5시, 2시 하다가 토요일 같은 경우에 11시에서 6시로 하면 아, 저요? 네, 몸 패턴 같은 게 저는, 바뀌지 않나요? 아, 저는 유튜브 때문에 시간,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예. 네. 아, 좀 피곤하긴 하죠. 일정한 게 제일 좋아요. 무조건 일정한 게 제일 좋아요. 네. 그쵸. 근데 6시간이면은 좀 체력이, 그럼 체력을 조금 키우면은 어떠실까요? 네. 그냥 물어봤습니다. 기초 체력을. 알겠습니다. 다음 김형준님. 네. 네. 주간 근무 패턴 요런 배우고 싶습니다. 강동 기준 설명드릴게요. 저도 강동구 사니까. 일단 강동구는 연결된 구가 광진구 있고, 위로는. 그 다음 옆에는 뭐가 있죠? 바로 옆에 송파구 있고 조금 하나 더 나오면 강남구가 있고 그 다음 우측에는 경기도 어디 있죠? 하남시 있고 그 다음 위로는 구리 남양주 여기까지가 세트예요. 강동 세트. 그 다음 조금 더 멀리 간다 그러면 성동구까지를 나와바리라고 보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제가 볼 땐 크게 막히지 않는 지역이다. 왜냐면 간선도로를 타지 않았잖아요. 간선도로 타면 많이 막혔을 텐데 그러면은 이 정도만 다녀도 한 2.5, 2.7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시에서 9시 사이 시간에 예, 그때 좀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 전략을 쓰려면 유료 멤버십, 아까 유료 멤버십 가입하면 뭐가 있어요? 선호 목적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정확한 출근 시간대가 궁금했는데 이제 4시로 이제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 근데 사실 4시에 길동 쪽에 나오면은 손님 없어요. 그러면은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강동구 나와서 차라리 한 5시에 뭐 위례 근처나 어디 그라시움
상일동역 옆에 거기 한 2000세대 양 사이드로 하면 5000세대 정도 살잖아요. 차라리 거기 있으면은 종로나 이쪽으로 하는 강 콜들이 많이 떠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택시들이 없거든요. 그 시간에 법인 차거지도 없죠. 개인 택시들도 상해복지가 제일 멀죠. 이러니까는 거기는 경쟁자들이 없어요. 없는 지역이다. 제가 한 5시쯤에 상일동, 강일동에서 손님들이 많이 태워봤는데요. 아 그래요? 대부분 강남 서초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시간에 거기 태워주고 난 다음에 손님이 또 이어지지 않아서 고생을 좀 한 적이 많은데요. 그 다음 수가 없다. 그쵸. 강남 서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근 시간이 8, 9, 10시가 활발 피크지인 지역이라서 5시에 강남 쉽지 않네요. 평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강남에서 그나마 뭐 주택 그렇다고 관악구를 들어갈 수도 없고. 네,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차라리 이태원 쪽이나 종로 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여쭤볼게. 제가 카카오 일반이거든요. 네. 유료 멤버십 지금, 예. 차라리 강남으로 가는 게 좋긴 하잖아요. 강남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날 알아서 하시고, 지금 강남으로 가는 것보다는 거기서 뭔가 계속 출근 시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남까지 해서 경기도를 계속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게 강남 가서 빈 시간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단 말이죠. 그거를 유료 멤버십에서 써먹으면 돼요. 선호 목적지. 네. 강동구에서 강동구 계속 걸고, 강동구 뜨면 또 가고. 광진구 가면 광진구에서 광진구, 아니면 광진구에서 광동구, 송파 가면 송파에서 송파, 송파 송파. 그러니까 사실 여기 써주신 대로 네. 그 이제 그 뭐 광진구, 광동구, 뭐 송파 여기만 사실 다니고 싶거든요. 그럼 예, 그러면은 이렇게 강남으로 갔다가 거기서 도로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강남 가면 그렇죠. 도로를 쓰는 게 네, 지금 형준님한테는 그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39,000원짜리 유료 멤버십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 뭐 기손님 태우면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출근 시간에 하남에서도 굉장히 많은 거 알죠? 어렵습니까? 아까 그 부분 좀 뿌듯하네요. 5시에 그라시움에서 강남 서초 많은 거. 왜냐면 저 그 시간에 일 안 하거든요. 찍은 건데 맞춰가지고 좀 뿌듯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박만종님, 네. 상주 4월 22일날 다음 주에 가시네요. 신차 등 최단 코스로 업계에 진입하고자 하는데 일단 오늘 설명 쭉 들으셨는데 어떤 궁금하신 아직 해결 안 되신 거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다른 업체에 취직할 기회가 5월부터 있는데 그거를 기다려야 될지. 다른 업체를 취직한다고요? 아니 이제 무슨 프리미엄 택시 쪽. 프리미엄 어떤 거죠? 고급 택시인가요? 아, 혹시 IM? 개인 택시 안 하고요. 포기하고 좀 기다리는 게 나을지. 그러니까 이제 신차 나올 때까지 그 시간하고 좀. 아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네.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일을 올해 내로 차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소나타는 하셔야 되고 면허 아직 계약 안 하셨잖아요. 네. 이 방법을 하세요. 뭐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계약하실 때 그 김민우부장한테 제가 얘기해서 중고차로 시작을 하세요. 일단 소나타 나올 때까지. 그러면은 신차 나올 때까지. 그리고 중고차로 시작을 한다면은 교육받고 얼마쯤 후에나 스타트가. 계속 푸시해야죠. 이제 빨리 중고차 나오면 그 대신 지금 현재 매물이 너무 없어요. 완전 시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제 영역이 아닌데 선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말은 한번 해드릴 수는 있어요. 좀 그래도 좀 싸게 해라 우리 구독자님이시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7월쯤은? 네? 7월쯤에 시작을 할까요? 만약에 아 자금이 그때 다 되세요? 네, 그럼요. 5월 달에 이제 교육 다음 주 받으시니까 저한테 다시 오늘 가셔서 다시 사연을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푸시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자금 준비되는 시간에 대출까지 이제 정리하셔가지고 중고차로 일단 시작하시고 대출 금리는 지금 어느 정도? 5% 신용도 따라 잘하는데 5점 몇 프로인 것 같아요. 신한은행 기준으로 6% 잘 안 넘는 것 같아요. 네, 6천만 원까지인 것 같아요. 최대 맥시멈. 기존 대출, 뭐, DTI 이런 거 좀 따지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박상호님. 네. 네. 오늘 늦으셨는데.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강의를 못 들으셔가지고. 다음에 이제 다시 보기로 해주시고요.
카카오 가맹, 아 참, 지금 영업 시작하셨나요? 아, 저번 주에 인가는 떨어졌고요. 네, 인가, 아. 예, 이번 주에 뭐 중고까지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중고차 저번에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얼마에 사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좀 구독자님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그 신차를 하고 싶었지만, 네. 그 당시에 면허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네. 김윤 부장님이 추천해준 게 5년 됐는데 25만 됐고요. 네. 차 가격은 9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면허 값을 1억 정도 했고요. 지금 이때 이게 지금 3주 전인가 2주 전이죠? 2주. 이때도 매물이 없어가지고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 분인데 이때 1억 600도 제가 미쳤다 했어요. 너무 비싸다. 지금 벌써 이렇게 빨리 완전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면허 자체가. 근데 결론은 뭐 잘 하신 거예요. 지금 진짜 이게 현실이에요. 필로스 연식 그 의미가 없네. 이게 그래도 영업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만족은 하시는 것 같고. 차는 그러면 지금 아직 중도금 다 안 주셨으니까. 네, 아직 그 현대미터에 세워진 거. 아, 거기 알고. 이제 인가 나셨다고 했나요? 인가라고 보험까지 다 끝났어요. 났어요? 이제 그럼 영업만 잘 하시면 되겠네요. 화이팅입니다. 근데 네. 저는 그 대표님 하라는 대로 지시대로 다 해가지고요. 네. 사실은 1월 첫째 때 법인 네. 가서도 한 달을 해봤습니다. 네. 가맹을 해보다 보니까 네. 그냥 무조건 수락을 해야 되니까 네. 제가 출근을 해가지고 한 5에서 10시간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서부터가 이제 뭐 활증 시간이 되는데 한 11시, 12시 되면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는 멍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후반, 야간반, 밤 11시에요? 그거를 좀 극복하기가 좀 힘드신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걸 가맹을 하게 되면 계속 이런 패턴이야 되고 제가 비가맹이면은 제가 6시간을 집중적으로 했다가 좀 한두 시간이라도 쉬고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가맹은 뭐 그냥 뭐 저희 다른 유튜버님 뭐 영상을 보면 또 콜몬춤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맹을 해야 되는지 저도 가맹을 안 해봐서 콜몬춤 하면 안 되나요? 아 저는 가맹이 콜몬춤 하면 안 돼요? 꺼내도 돼요. 그냥 신에 차 막히면 거의 꺼놓는 편이에요. 콜 멈추면 되잖아요. 네네. 퇴근하게 해놓고 콜 멈추면 아 퇴근했다 다시 출근도 돼요? 네. 하루 패턴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네. 두 번 출근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콜을 골라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지가 네. 안 보이니까. 그래서 변형 신종 패턴이 뭐냐면 콜 꺼놓고 강남에서 빈차 등을 다녀요. 가맹 택시들이. 왜냐하면 구준일 하기 싫어가지고. 일부가 그래요.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럼 그분들은 뭐 태배 잘 쓰신다 그러는데 잘 쓰는 사람들이 잘 걸리더라고요. 퇴근 배차인가 뭐 몇 개 있다며요. 그거 쓰는 사람들이 그거 잘하는 친구들이 좋은 매출. 네. 그래서 가맹을 굳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한 두 달 정도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한 달 해봤으니까 갔다가 나오면은 5년인가 금지 아직도 있나요? 있어요? 있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가면은 탈퇴하면 5년 동안 못 가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하다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갔다가 나오면 다시 또 가고 싶으면 갈 수 없으니까 일단은 어찌됐건 비가맹으로 부딪혀보고 제가 충분히 오늘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그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5년 가면 가면을 했다가 네. 탈퇴를 하고 5년 네, 5년 동안 금지. 비슷한 다른 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벤티로 간다든가. 아, 오케이. 알아들었어요. 새로운 네. 새로 가면 가능하고. 중형 가맹은 안 되고. 네. 제가 쓰는 방법 만나 보는데 가면 비금액을 따로 쓰고 그렇게. 그건 뭐예요? 아 그래요? 그럼 그거는 일단 뭐 다른에서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 그거는 풀렸잖아요. 네, 우티하고 카카오 그건 가능한 걸로 그건 풀렸어요. 지금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 둘 다 가맹인 거예요? 한쪽은 비가맹 한쪽 가맹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한 비가맹 할 때가 있고
네. 양쪽으로. 아, 이 방법도 좋다. 그래서 우티는 가맹하고요. 우티만 가맹 걸어놓고, 그러면 벽, 우티 벽돌 그걸로 달고 다니나요, 위에? 가뜩? 네. 그러겠죠? 카카오는 그냥 일반, 카카오는 일반 멤버십. 카카오 그 39,000원짜리 유료 멤버십. 하고, 정 힘들면 우티만 가맹해놓고. 구멍부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가맹은 정말 내가 이거다 싶을 때 들어가시는 걸로. 왜냐, 한번 발 빼면 들어가기 쉽지 않으니까. 박용음님. 네. 멀리서 오셨는데. 네. 영업할 때를 대전이나, 원래 대전에서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서울도 너무 괜찮으셔.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아직도? 네,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그것만 딱 정해지면 준비는 대전에서는 다 해놨는데 서울이 자꾸 못내 아쉬운 거예요. 자꾸 생각나고. 그럼 하셔야 돼요. 아쉬운 거는 해보고 후에, 약간 결혼 그러잖아요. 해보고 후에 안 해보고 해보고 후에 하라고 하잖아요. 대전 가서 이거 막 새벽에 장사 안 되면 아씨 서울 갈 걸 5년 동안 못 파는데 맨날 이 땅을 치고 후회할 바에는 차라리 서울에서 후회한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서울이 지금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방 구독자님들이 다 경력자들이 자기 지역을 버리고 서울로 올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 면허가 뛰는 경우도 있고 서울로 오세요. 네. 네, 대전은 미련 좀 버리시고. 근데 문제는 생활비는 좀 많이 들겠죠, 당연히. 경기도 사는 것도 괜찮아요. 부천.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 부천, 하남, 구리, 고양시도 나쁘지 않아요. 고양시도. 네, 서울 택시들 출퇴근하기 나쁘지 않아요. 요, 좀 집값이 좀 저렴, 부천이 좀 집값이 싸거든요. 부천 한번, 부천은 서울 오는 손님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강서 바운더리로 영업하기 정말 좋아요. 여의도도 가깝고. 홍대도 가깝고. 저는 부천 아니면 하남에서 하는 걸 추천. 하남은 근데 집값 좀 비싸고 부천은 좀 집값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네. 네. 들어 가라고요? 네. 네. 서울 쪽이 그 주소지는 서울 쪽에 공개해야 되죠? 주소지요? 그건 이제 인허가 들어갈 때 지부에다가 옮겨놔도 되고요. 왜냐면 그건 김민우 부장이 알아서 해줄 텐데 주소 잠깐 임시로 옮겼다가 다시 거소지를 경기도로 바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서울로 오시는 건가요? 아니 대전하고 고민하시는 게 저는 당연히 서울일 것 같은데 예. 만약에 뭐 천안이랑 고민하셨다 그러면 천안으로 가라고 하셨겠지만 전국 사고율이 차가 없다더라고요. 차가 보험료도 요번 7월달에 한 13.4% 또 오른다고 그래갖고 공제보험에서 신규가 한 340 정도 좀 보험 340이요? 네, 서울보다도 70만원 더 비싸네. 네. 서울이 270이거든요 제가 물어봤는데 340이요? 혹시 자차 포함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아, 자차 포함인 것 같은데 7월달에 또 보험료 또 인상된다고 너무 자차 포함일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은 상조가 있어서 자차 빼고인데 정확하지 않아요. 대전이 자차 포함인지 아닌지는. 미련은 이제 그만 버리시고 잊으세요. 그냥 지난 여자친구처럼 그냥 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세요? 지방 네, 프리미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으니까. 아직 영어 못해도 그 더 자세한 걸 깊이 못하고 그래요? 일단 그럼 지역을 일단은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네, 오늘 가셔서 서울로 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메일 주시면 제가 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매출은 충분히 아마 가져가시 아직 젊으시기도 하고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우리 옆에 분도 이제 5년에 대구 때려치고 서울로 온다고 하시니까 진짜 오실 건가요? 예. 100%? 예. 99.5%? 어머님 오시고 파이팅. 네. 그러면 예, 다음 분 넘어가겠습니다. 박재덕님 예. 질문은 없으셔가지고 네 질문 오늘 힘드는데요. 네. 네. 대표님께서 운영택시 하시다가 네 운영택시 하시는 거 들었는데 네 운영택시에 대해서 운영택시의 장단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사실 유튜브 때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근무시간이 평일날 6시간도 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결국에 제가 하는 시간은 모험택시도 같이 승차난이 벌어지는 시간이라서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근무할 시간이 너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주말에는 좀 하지만
체력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손님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손님이 솔찬히 또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일반 택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승차난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모험 택시는 승차난이 벌어져야지 내 차를 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손을 흔드니까. 아, 모험 택시 타본 적 있어요? 전 없어요. 한 90%의 모험 택시 타봤어요, 최원님?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99%가 이런데 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모범 택시를. 그 특수 계층을 겨냥한 거예요. 고급 택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제가 하는 시간이 너무 줄었는데 반해서 매출은 그냥 일정을 가고 싶기도 하고. 저도 경험해 보는 거죠. 안 해봤으니까. 시간 대비해서는 일반 택시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목표니까 목표는 이렇게 잡고 있어요. 매출 실제 매출은 한 모르겠어요. 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안 해봐서.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세에 대해서. 네. 올해는, 구입할 때 연세가 되고, 자동차 비슷한 연세가 되고, 내년에는 그 사후에, 구입하고 나서, 정산할 때 연세가 있는데, 네. 그러면 내년에는 모든 차종, 어떤 차종이라도 다 연세가 되고, 올해는 그 정해진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택시라든지 코나다 택시라든지 그런 것만 연세가 되고 내년에는 모든 차종이 연세되는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근데 일부에서는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연세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또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파는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게 없잖아 있는데 내년에도 이 사후 환급 부분을 택시 모델을 한정해서 할 건지 지금처럼 기아는 스포티지는 또 되고 막 지멋대로잖아요. 어떤 차는 또 현대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은 택시용 따로 있고 그랜저도 택시용 따로 있고 근데 뭐 DH, 소나타 DH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이 3천만 원 넘어가니까 우리가 못 뽑아서 택시용을 이렇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모든 차종에 대해서 다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제조사에서 이거를 딴지를 걸어버리거나 다른 어떤 걸 해버리면 이거는 우리도 세법을 정확하게 확정된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대는 모든 차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사실 이런 걸 지부나 이런 조합 차원에서 좀 움직여줘야 될 일인데 좀 많이 아쉽죠. 왜냐면 지금부터 미리 작업을 해야지 그게 되는 거거든요. 네. 대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4월에 시작하셨어요? 네, 1일부터 했는데 1일이요? 자동결제, 카카오 자동결제 네. 구매했을 때 네. 영수증을 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현금을 했을 때 자동결제 네, 자동결제 근데 그거에 대해서 택시 공짜 타기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지 말 영수증을 주면 안 된다고 다음날 주의를 받았는데 아, 네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카카오 쪽에 연락을 했더니 줘도 된다 근데 또 이제 팀원 쪽에서 주면은 그거를 이중결제로 취소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래갖고 결론을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동결제를 제가 불렀는데 네. 손님이 영수증 달라고 하면은 영수증도 달라고 했을 때 주면 되잖아요 네. 그 자동결제는 핸드폰 안에 영수증이 떠요 근데 네 맞아요 종이 영수증을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일반 기사님들은 그냥 그게 현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현금으로 뜨기 때문에 아 그걸로? 이게 자동 그냥 자기는 현금 내고 이중결제 아 이해했어요 핸드폰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게 인터넷에 공유가 많이 돼 있는데 아 카카오 쪽에서는 우리 보고 그냥 주면 된다 기사에 이것도 약간 인권이거든요 이게 우리 어쩌면 우리 재산이잖아요 우리 재산을 취소하는데 말씀처럼 4, 5만원짜리가 빠져나가도 얘네가 이거에 대해서 노티파이를 하지 않아요 알림을 주지 않아요 우리한테 당연히 줘야 되고 기사님 이거 이런 고객과의 분쟁이 있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아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관심 있게 안 보거든요 오늘 매출 얼마네 그리고 뭐 대충 보겠지 했는데 영업한지 별로 안 돼서 네. 시위에 나갔을 때 빈차님이나 예약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그 부분 알려드릴게요 지금 다른 분들도 메모하시면 좋은데 가장 서울 경기에서 가장 민감한 곳이 김포 그 다음 성남 예. 굉장히 관내 택시들한테 예민하게 굴어요 부천시도 그 중동역 신중동역 인근도 마찬가지
까칠하게 구는 시도가 김포하고 성남하고 부천 일부. 그 다음에 일산, 고향 라페스타 가면 거기는 또 법인 택시 일부들이 엄청 뭐라 해요. 막 사진 찍고 와서 막 오래되놓으면 좀 약간 그 기 센 그런 게 있거든요. 아시죠? 오래 해보셨으니까. 차도 10분만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예. 서로 막 신고하고 이런 게 있어서. 원래는 5분 이상 기다리는 것 자체가 위법이니까. 빈 차로야 손님이 타죠. 서울 가는 손님이 어떻게든 얻어 걸리긴 하겠죠. 콜을 카카오로 많이 받거든요. 그래도 빈 차등은 켜놔야죠. 왜냐면 길에서 서울 가는 손님도 많이 타니까. 네. 기록콜 그 자체가 위법 아닌가요? 그쵸. 그것도 왜 위법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서울 가는 방향이 저긴데, 콜이 저기서 뜨라는 법이 없잖아요. 콜은 여기서도 뜰 수 있고, 여기서 뜰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위법인 거지. 왜냐면 나는 서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여기도 서울 가는 방향이, 서울은 워낙 크니까, 서울 가는 방향이 여기만 있냐? 여기도 서울 가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나 제 삼경인 타고 가다 서울 가는 거고, 금천구로 가다 서울 가는 건데, 왜 서울 가는 방향이 여기가 있느냐? 근데 이제 5분 넘어가면 그 답이 없다. 네. 그거는 국토부에서 딱 못을 박았어요. 5분 넘어가는 거는, 예, 네, 위법이다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서울시 공무원한테 전화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네네네. 이렇게 돌아가도 서울, 뭐로 돌아가도 서울 아니냐, 이게 뭐랄 거면 딱 이러더라고요. 팀에 피고 최단골 찍고 글로 가요. 네. 거기서 벗어나면 다 위법이다 이러더라고요. 너 이름 뭐냐 물어보시고 그랬어. 진짜 공무원들은 참, 예, 답변이 되셨나요? 답변이? 네. 예, 합시합니다. 네. 박재현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박재원님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있는데. 카카오 원풀. 네. 네.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는 지금 수익이나. 지금 얼마나 되셨죠? 저는 한 지 보름 정도. 보름 정도. 일단 제가 범인택시부터 계속 폰 하나로 티맵택시, 옛날에 티맵택시였다가 우티로 바뀌었다가 지금 우버인데 하나로 계속 하다가 저는 이제 제 필요에 의해서 업무폰을 분리를 했더니 장점이 하나 쓸 때보다는 조금 많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콜을 각각 받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온다 택시 바뀌고 나서 벽돌로 떨어지면 스마트폰으로 오죠. 하나만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메인이 카카오니까 메인폰은 카카오로 두시고 나머지는 우티랑 온다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로 다 하기는, 왜냐면 피크 시간에 콜이 막 중복으로 떠서 쉽지 않. 피크 시간 아닐 때는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예, 애매해요. 이게 늦어. 예, 늦어요. 예.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리고 충전소가 궁금한데. 네. 조합에서 복지 충전소. 예예예. 예. 가면은 뭔가 페이백을 해준다고 하고. 예. 그리고 뭐 세차나 이런 거 무료에다가 뭐 세차할 때도 동전 넣는 게 뭐 100원짜리 이래요. 네. 근데 기름값이 비싸요. 페이백을 해줬다 해도 그냥 싼 데 가는 것보다. 예. 그럼 뭔가 다른 이득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말했던 페이백 해주는 거, 뭐 세차. 여기에 대한 이득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엔진 오일 좀 저렴하고요. 2만 원대는 아니, 옛날에 2만 원대였는데 좀 많이 싸죠. 지금 3만 원대 정도 하고. 그다음 뭐 타이어 위치 교환 1,000원 정도 받고. 그거 말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야간을 하니까 24시 외부 세차 하는 데가 잘 없어요. 근데 복지 충전소는 이제 17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다 새벽 시간에도 야외 세차를 돌리거든요. 네, 그리고 또 택시 기사들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차 세워놓고 쉬기도 좀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눈치도 좀 덜 봐요. 다른 일반 주유소, 거기도 어차피 다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그 다음에 그거 있어요. 입금 24시 ATM, 새마을금고 거래하시면 새벽 시간에도 입금할 수 있어요. 입출금 기계가 있어요. 사실 다른 데보다 장점이 훨씬 많긴 해요. 근데 좀 비싸다, 이런 거는 뭐 김포나 이런데 지방 한번 갔을 때 거기서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800원 막 지금 800원대 이 정도 하니까 좀 많이 차이 나긴 한 100 몇십 원 차이 나긴 하는 거죠. 그쵸? 네. 수원 뭐 이쪽 맞아요. 최고죠. 북수원하고 무조건 높아야지. 그 다음에 파주 이런데 가면은 인천 서구 이런데 거마암 이런데 되게 싸요. 답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잠깐 10분 쉬었다가 또 나머지 하겠습니다. 네. 10명에 가까운 직원들, 젊은 감각의 직원들까지 있습니다. 늘 친절과 웃음이 있는 이곳. 아빠와 아들이 2대째 운영해서 더 믿을 만한 곳. 넉넉한 자본금을 보유한 곳. 개인 택시의 모든 것. 개인 택시 양수양도는 역시 현대택시미터. 김민호 부장 010-3902-5855.